어, 술조 여기 술조. 오호. 오, 야, 이거 쫄면이 들어있습니까요? 네네. 아, 야, 엄청 매콤하겠다. 오, 약간, 약간 떡볶이 향도 좀 나. 국물 떡볶이 느낌도. 쫄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 가져가요. 네. 일단 국물을 드릴게요. 야, 잘못하면 의상하다, 오늘 또. 어. 쫄면 일단 안 건들게요. 네. 안 먹어야죠, 건들지 마요. 감사합니다. 달걀 하나다. 국물 네. 너무 궁금하다. 어땠어요? 오? 쫄면 플러스 순두부 플러스 떡볶이. 아 진짜? 어. 아. 젊은 친구들 좋아. 아우야. 야 이게 국내에서 하는 똠얌꿍이 맛있다. 맛있어. 개가 지나는데? 오 진짜. 오. 매콤해. 오 이거 제법 매운데? 아. 어 무슨 분식집 메뉴 같다. 이거 터지겠다 야. 축하다. 터져 터져 터져. 아 매워. 자 그럼 쫄면 조금씩 드세요. 쫄면이 문제는 못 봐, 이건 못 봐. 아, 매워. 쫄면이 문제야. 조금씩 이렇게 한 숟가락씩 드셔. 아, 이거 생각날 것 같아. 아, 분식이야, 분식이야. 야, 마무리가 되는데, 이거 슬슬. 자, 달걀 하나, 이거 누가 먹자, 멋있게. 그래, 민규 먹어라. 달걀 밥 드릴게. 달걀 좋아하는 홍윤아 씨에게 양보합시다. 순두부 하나 되나? 어, 순두부 하나 먹으래. 되게 치사한 오빠다. 제가 어딨어? 서로 그게 또 안 미안해. 그럼 안 하는 미안할까 봐 그렇지. 모든 걸 불태웠다 오늘 진짜. 그렇게 많이 배가 안 나왔는데 근데 그지? 근데 이 정도 먹었으면 진짜 이 정도 이게 돼야 되거든. 근데 그지? 생과 치유로 말아 보면은 막 먹다가 돼지가 그대로 가거든. 맞아 맞아. 자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최고의 맛을 또 뽑아봐야겠죠. 아. 나 갑자기 최고의 맛을 뽑아봐야겠죠. 왜 이렇게 어색하냐? 윤호 갑자기 아침 방송 어? 갑자기 아나운서 멘트. 어, 아나운서 멘트 갑자기. 봐봐, 꼭 이런 게 내 욕먹는 거 나한테. 내려올 때 같이 내려놓으라고 좀. 최고의 맛 뽑을 때 되면 그렇게 아쉽다. 그 맛만 나오면 이렇게 먹는다. 아파도 최고의 맛 하면 또 먹겠다.